어, 저기 강아지다. 안녕하세요. 어. 얘 뭐야? 얘 뭐 하는 거야, 얘? 이름 뭐야, 얘는? 콩돌이. 콩돌이? 네. 얘는 주인이 누구예요? 주인이? 네. 저는 아니고 바다? 바다, 아, 뭐야? 바다. 바다가 주인이라고요? 아니, 또 저기 있는데. 아,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? 아, 타고 있어요. 아. 어이, 좋아, 그래, 얘네 이거 파는 거 엄청 좋아해. 주인은 누군가요? 주인이요? 주인이요. 누구야? 누구야? 가자! 가자! 아, 이분? 어이구야. 바닷개 같다, 진짜. 바닷개 같다. 그래요? 진짜. 개도 키우고, 서핑도 타고. 진짜 멋있네요. 근데 춥지 않으세요? 빨리 뭐 좀 걸치거나 빨리 그래요. 아, 제가 여기서 강의를 네. 하거든요. 아. 혹시 거기 가갖고, 네랑. 아, 네네네네네.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어디신가요? 이쪽으로 가셔야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감사해요. 네. 아니, 난 근데 빗질 안 한 말라뭇트가 난 너무 이뻐요. 아, 지금 털갈이 중이라서. 그죠? 털 엄청 빠지죠? 안 되더라고요. 아이, 너무 이뻐. 어디 있다 오셨어요? 저요? 네. 저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. 아, 서울 사람이세요? 네, 서울에 대치동이라고. 아, 대치동 아니죠? 대치동에 태어나가지고 대치동에서 자라고. 아, 대치동에서. 네. 오. 제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별종이에요. 제 친구들 다 대기업 다니고 뭐 어디 뭐 하고 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 이러고 사니까. 서핑이 뭐라고? 아니, 서핑이 뭐라고? 솔직히. 서핑이요? 네. 뭐 놀이고 재밌는데 네. 진짜 재밌어요. 정말 재밌어요. 진짜 재밌어요라고. 진 눈을 칠끈가 만드는 게 재밌어요? 이거는 진짜 용기다. 아니 그렇다 그냥 바로 온 거예요? 어, 언제 딱 마음 먹은 계기가 있어요?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. 제가 보험 설계사를 했었어요 원래. 이야. 아파셨던 마음이 있었겠구나. 그때 이게. 보험 설계사들이 보통 이제 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. 이 회사에서 뭐 저 회사로. 오, 팀이 움직여요. 네, 스카우트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텀이 있었거든요. 그 한 달 이제 시간이 있으니 그때 이제 나도 짬이 좀 나서 서핑을 하러 왔죠. 오. 그때 왔다가 이거 안 되겠다. 취직해야겠다 여기. 아, 여기서? 그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네. 안 가고 제가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팀장님 막 저 잡으러 오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도 좀 괜찮은 팀원이었나 보다. 어, 그랬나 봐요. 딱 왔더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너가 사는구나. 그때부터 여기 딱 오신 거예요? 그럼 결혼은? 아직 안 했죠. 완전 미혼입니다. 네. 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이 생활이 와. 얘가 뭐 보시다시피 겨울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치. 네. 근데 가정을 이루면 그치. 꾸준한 수입과 그치. 안정적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야, 넌 날씨 딱 좋지 지금. 넌 지금 날씨 딱 좋지. 오야야야. 오야야. 오, 괜찮아. 어, 죄송해요. 괜히 센 척했다. 죄송해요. 아이 춥지. 아, 죄송해요. 갑자기 너, 해가 이렇게 해가 안 나가지고. 그러니까 아이 너무 세트핑. 그럼 얘가 지금 몇 살이에요? 아, 얘도 이제 저 여기 양양 동기예요. 어.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네. 이제 여름에 잠깐 일하러 온 형이 한 명 있었어요. 어. 근데 그 형이 이제 여기 바닷가에 왔고 네. 근처에 어. 누가 이제 말라뭇트 새끼를 낳았다. 어. 그래갖고 어, 자기 키우겠다 해가지고 새끼 때 요만한 거를 그치. 받아온 거예요. 어.
그 받았는데 그때 작고 귀엽고 하니까 너무 막 이뻐라 이뻐라 하더라고요. 아. 근데 이제 2-3개월이 지났어요. 이제 겨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얘 이만큼 커졌을 거 아니에요. 아. 자기가 이제 서울을 가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래요. 아. 데리러 올게 하고 올라가서 안왔어요. 아, 연락은 안 돼요? 그럼 굳이 뭐 연락해서 막 데려가라 데려가라 약간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. 하니까. 아. 근데 또 저는 여기서 이제 겨울에도 있으니까 겨울에 제가 이제 밥도 주고 뭐 또 하고 하면서 이제 가게에서 키우는 약간 가게 공동 샵 개가 돼버렸었죠. 그래도 얘랑 여기 다니면 얜 좋겠다. 서울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. 그래요? 이 해변을 밟아주는 게 좋아요, 걔는. 겨울은 땅이 얼잖아요. 땅이 얼면은 운동시키기가 되게 힘들고 발바닥이 진짜 많이 다쳐요. 아. 발바닥이 엄청 다쳐요. 그래서 일부러 이런 데 와가지고 뛰게 하고 걷게 하고 하면은 운동이 돼서 좋거든요. 모래에서요? 예, 헐 진짜 좋아요. 근데 얘네들이 원래 관절 안 좋은 것 같아요? 그래요? 원래 안 좋아요. 원래 안 좋은데 아마 여기서 걸어 다녀가지고 좋은 걸 거예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. 근데 저희가 약간 바다에 살면 저희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. 자기 키우는 개랑 서핑을 같이 하는 게. 아하. 네, 서핑 그치. 하는 그 사람들 약간 로망 같은 거예요? 본 것 같은데요? 서핑 많이 해요. 서 있나? 누워있나? 그 뭐 보드에도 타고 많이. 오. 그래서 그런 뭐 개 서핑 콘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해요. 해외에서는. 근데 통돌이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. 아하. 근데 그때 그 형이 그 형이 이제 또 개를 안 키워본 형이어서 통돌이 새끼 때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야 서핑하자 이러면서 얘를 그냥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. 저는 못 봤거든요 그거를. 그래서 얘가 이제 무서워서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? 그럴 수 있죠. 네. 그랬더니 그거를 막 두 번, 세 번 집어 던져서 막 바다에 억지로 넣었더니 얘가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. 아, 안 들어가요? 아예 그냥 모래사장도 못 갔었어요. 아, 원래 모래사장도? 네. 아예 그냥 바다 근처는. 산책도 그냥 지금 이렇게 길 걸어가잖아요. 가다가 이제 제가 이쪽 산책길로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 좀 버팅기고 그랬었는데. 그 정도였구나. 네. 근데 이거 제가 산책시키고 하면서 그나마 이제 모래사장도 하고 저기까지는 가는데 이제 그거를 얘가 지금 나이가 들긴 들었는데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그 얘가 저 사는 곳이 딱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알래스카 말랑부스잖아요. 이 알래스카 말랑부트, 샤모헤드, 에스키모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굉장히 높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알래스카야 손에 물이 닿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얼겠죠. 얼어요. 그래서 어머나. 죽어요. 그래서 옛날에 물을 좋아하던 알래스카 말랑부트나 에스키모도기나 이 샤모헤드들은 물을 밟고 동상에 걸려서 죽어요.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애들만 살아남았어요. 자연적으로. 그 아무래도 거기도 물엉덩이가 있잖아요. 물웅덩이가 있으면은 그 저 리트리버 같은 애들은 막 하다가죠. 얘네들은 싹 피해가요. 그래야지 살아요. 아, 또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군요. 맞네. 그래서 알래스카 말랑부트 허스키 요즘에 허스키들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물 좋아하는 일도 있는데 현대화됐구나. 기본적으로 알래스카 말랑부트는 물을 그 본능적으로 피해요. 본능적으로. 그리고 또 하나, 이 물을 좀 무서워하는 애들은 물 좋아하게 할 때 바다는 안 맞아. 아, 여기는 물이 막 덤비잖아요. 그래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느끼거든요. 또 빠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. 내가 네 맘 알아줬지. 네 맘 알아줬어 내가.
그지? 어떻게? 아이 참. 그래서 아, 그렇구나. 그 웅덩이나 이렇게 좀 저수지나 좀 잔잔하고 바닥이 보여야 돼. 바닥이 보여서 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물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냥 계곡. 또 요 정도 나이 때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게 틀린 게 어렸을 때는 놀면서 하고 나이 먹어서는 안고 들어가야 돼요. 안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같이 나오고 안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같이 나오고 나오면은 막 놀게 해주고 그 방법이 나이 먹어서 가르칠 때는 그 방법이 최고인데 기본적으로 말라무트는 물에 대한 다양한 거부감입니다. 그러면 뭐 안 해야겠네. 안 해도 돼요. 네. 여기서 그냥 보드 끌고 다니는 개로 가르치면 돼. 여기 추레라 하나 놓고 보드 끌고 이렇게 기가 막 좋아할 거야. 저기서 놓고 이리 와 하면은 보드 끌고 다녀. 네. 설명해. 털 많이 빠지죠? 털 엄청 빠지죠. 지금 털갈이 시작하셨어 아주. 마, 일로 와. 지금 안 빠지고, 네. 아 지금 빠지지. 네. 지금 빠지지. 어. 지금 영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날씨가 좀 되면서 그때부터 확 빠지기 시작하던데요? 맞아요. 지금 빠지고 또 단단해져요, 안에 털들이. 근데 이거 억지로 막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, 그래요? 가, 예, 놔두세요. 아. 이게 저 그냥 저 집 안에서 키우는 개들이야. 다 벗기지만.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요거 요렇게 놔두는 거예요. 아 이게 보온이 돼요. 어, 억지로 아... 벗길 필요 없어요. 그래요? 어, 이거 벗기는 거 아니에요. 털을 벗기 위한 게 아니라 털을 벗어가지고 안에 공기가 생기려고 하는 거니까. 네. 그리고 이물질 묻으면 그 무거워지잖아요. 그럼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잖아요, 털이. 그렇죠. 뚝 떨어지잖아. 아 그럼 일부러 빼는 게 안 벗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. 아... 이거 있어야 겨울 나요. 똥들아 그렇대. 안 할 텐데. 아이고. 이뻐. 저 괜히 뺀다고 막 계속 긁고 그러지 마세요. 자, 알겠습니다. 어, 옷 벗기는 거야. 어, 미안해, 똥들아. 똥들아, 미안해. 그렇구나. 그러면 얼마나 더 여기서 살아요? 완전 정착? 지금은 갈 생각은 없고. 제가 주소도 다 옮기고. 네. 아, 제가 여기 시민이 됐구나. 양양 시민이. 맞아요. 그리고 여기 살면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? 어, 맞아요. 항상 내 끼니를 바다를 보면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아요. 진짜 다 맛있어요. 커피도? 어, 다 맛있어요. 저는 저 설악면이라고 아세요? 설악 알죠? 가평 설악 거기 살았어요. 아, 아 가평 설악. 어, 가평 설악에 사니까 여기 가깝잖아요. 한 시간 네. 반이 오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그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씩은 왔어요. 근데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도 여기가 겨울 괜찮잖아요. 따뜻하잖아요. 맞아요. 한 5도에서 10도 되던데. 맞아요. 낮에는. 한겨울에도. 네, 맞아요.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 살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부럽기도 해요, 사실 진짜로. 여기가